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요. 지난해 집중호우에 이어 한파와 AI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, 쌀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.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 판매도. 설 명절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. 하지만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량이 대폭 준 과일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50% 이상 값이 올라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 울상입니다. 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1년 전 10개에 2만 원 하던 것이 3만 5천 원까지 올랐고 배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0% 이상 뛰었습니다. 이제 원체 이렇게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공급도 많이 안 되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는 편이죠. 한파와 폭설로 인한 냉해로 산지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류 값도 고공행진입니다. 1kg에 3,000원 선이던 시금치는 한 달 새 2,000원 가까이 올랐고 쪽파는 두 배 넘게 값이 뛰었습니다. 부담스럽죠. 가게가 힘드니까 지금 다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사는 거죠. AI 확산으로 닭고기와 계란값도 부담입니다. 1kg짜리 생닭 한 마리가 4,000원에서 한 달 만에 5,000원으로 올랐습니다. 계란의 경우 30개들이 한 판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,700원 이상 오른 6,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. 긴 장마와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쌀도 20kg 기준 5만 7천원으로 평년보다 만 원 이상 비쌉니다.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 밥상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새해 들어서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. KBC 임소영입니다.